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키웠는데 자전거 몇 대가 있죠. 오늘은 말씀드릴 건, 오늘 얘기할 거는 여성용이나 여자분들, 키 작은 분들, 여성, 남성 상관없이 160 이하야 정도의 키가 되시는 분들이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, 타기 편안한 전기 자전거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. 은근히 있고 여성분들도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타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. 전기 자전거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높이의 높이가 있어서 중요한데, 높이가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한데, 왜냐면 키가 작기 때문에 보통 여기 그 인심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재는 다리 길이가 보면 올라탈 때 여기가 좀 편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일단 그 불편한 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여기 EN20이 있는데 얘가 올라탈 수 있는 높이나 내려갈 수 있는 높이가 대략 40cm예요. 40cm에서 이렇게 올라타기 편하고, 그리고 배달 가방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타고 내리기가 편한 EN20이 있습니다. EN20하고 E4가 있는데 이 높이는 똑같이 낮아요. 이런 자전거가 있고, 배달도 뒤에 가방이나 어떤 장바구니나 이런 거 매달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얘 같은 경우는 퀄리미니입니다. 퀄리미니인데 얘 같은 경우의 높이를 봐보면, 자, 아까 전에 얘는 대략 50cm 정도가 돼요. 50cm가 되는데 좀 편하게 올라타고 여유 공간이 많죠. 그렇기 때문에 두 발이 땅에 닿을 수도 있고 여기가 편안하게 발을 디딜 수가 있어서 이 자전거 또한 편안하게 탈 수 있는, 여성분들이 탈 수 있는 그 자전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. 이 퀄리 미니 같은 경우는 36볼트에 10.5A 10.5A에서 대략 한 7-8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파스 1으로 갈 때 그 정도 갈 수 있고, 그 다음에 얘는 바퀴가 16인치입니다 얘는 20인치고 근데 또 여기 바퀴 작은 게 이지라이드의 미니몬스터가 있는데 얘도 한번 높이를 한번 봐볼게요. 높이를 봐보는, 얘는 60이에요 보시면 40, 50, 60인데 얘도 좀 했을 때 공간이, 제가 167이니까 공간이 좀 있는데 키가 160 초반 정도만 돼도 요거까지는 가능한데, 좀 그 이하로 내려가신다면 요 두 대가 좀 사이즈에 맞다고 봐야죠. 올라타고 내릴 때. 그 대신 얘네들은 보면 다 마찬가지 짐바지가 뒤에 있습니다. 짐바지가 다 있어서 편안하게 탈 수가 있는 전기 자전거들인데, 근데 조금 장거리를 안 가고 가볍게 가시겠다는 분들은 또 요런 E40라는 요런 전기 자전거도 있어요. 얘는 굉장히 낮죠. 얘도 굉장히 낮아서 얘도 한 50인데 그 퀄리 미니하고 비슷한 형태인데, 얘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죠. 간단해서 접거나 이런 형태로 할 때 편하게 접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제 C포스트를 더, C포스트를 더 빼면, 자, 잠시만. 이렇게 좀 빼면, 이렇게 간단하게 접힐 수 있는 장점인데, 얘는 전기 자전거이지만 거리는 한 30km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얘는 추천을 하고 싶지만 약간 제외를 시키고, 얘는 제외를 시키고, 지금 보시면 미니몬스터나 이지라이드의 미니몬스터나 아니면 퀄리의 미니 아니면 요거의 이지라이드의 EN20 이 정도가 오르고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아까 전에 이제 이 높이가 중요하냐면, 퀄리투어입니다. 퀄리투어인데 얘는 60cm 정도가 나오는데,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다면 보통 여성분들은 앞으로 타는데 얘 같은 경우도 여유가 좀 있지만 그래도 기본 높이, 이 기본 높이 있죠, 안장에서 높이 자체가 거의 65, 70이 돼요.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50, 그 다음에 미니몬스터도 65, 얘하고 미니몬스터하고는 기본 안장 높이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굉장히 높은 편이죠.
근데 미니하고 EN20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중요해서 타실 때 자전거를 타고 내릴 때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자전거를 타다가 딱 내렸을 때 두 발이 닿는 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이 돼요. 근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난 후에는 솔직히 이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적응되기 전까지의 그런 문제점이지 타고 나서 전기 자전거나 자전거에 적응하고 나시면 여기서 내릴 때 마찬가지 한쪽으로 내리고 이런 형태로 내리지 보통 앞으로 내리진 않거든요. 적응하고 나면 그래서 적응하고 나면 앞으로 내리는 것보다 옆으로 내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그러니까 키 작은 분들 160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좀 떨어지신 분들 그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좋은 전기자전거 3대 4대를 보여드려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 요 3대 정도가 키 작은 분이 탈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뭐 떠들어 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꼭 한 대만 시승해보지 말고 얘가 마음에 들어서 얘만 시승해보지 말고 얘도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게 좋은지 그걸 시승을 하고 난 후에 구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여성용이나 키 작은 분이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 오늘 소개해드렸고요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